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감사를 잘 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참 너무 중요하죠. 이 감사라는 말이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요가 아니고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마운 생각하는 그것이 태도로 묻어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입은 감사한데 온몸이 감사하지 않는 우리 자식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는데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는데 온몸으로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그 감사를 생각하는,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진짜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해야 하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가 당연한 생각이요, 당연한 태도라면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인생,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함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그 땅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치고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데스티네이션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그곳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 영혼이 얼마나 고로하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인생일수록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한지 모릅니다.
목이 마르고요. 배가 고프고요.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인생, 그 배고파 주린 인생,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른 인생에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배고픈 우리에게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떡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에게 본문 2절, 3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적의 손,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끔 인도하셨기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여러분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셨기에, 여러분 이보다 더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뭐 크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 되었음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에 어떻게 일일이 응답하겠습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고통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통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좀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이 땅의 인생길이 고달프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2절, 3절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인생들마다 그 인생들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만족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만족시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만족하게 하십니까? 이 땅의 여러분 정치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영원토록 만족을 줄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한 10년 타보십시오. 만족함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비싼 집을 여러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5년, 10년, 20년 살아있을 때는 만족함을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정말 진실된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큰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 영혼에게 만족함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생이신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넘칠 때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채소를 먹어도 만족하고 비록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고 비록 내 인생과 내 가정 가운데 큰 일이,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만족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주림이 하나님을 향한 주림이라는 거예요. 이 헝거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더 비싸고 좋은 것을 먹지 못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 더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그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굶주림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히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그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갈증,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본문 8절 말씀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영혼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 인자함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분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마다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갈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지지 않습니까? 무언가 체험을 받고 싶어 하고 무언가 기적을 바라는데 그 기적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고독함과 그들의 정말 드라이된 인생을 채우려고 술과 도박과 마약과 같은 것에 빠지는 인생들, 그런 것들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달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만족을 찾지 못해 이 땅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영혼일수록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것이 이 땅에 양식이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고프고 그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소망하기만 하면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못하는 인생들,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은행 어카운트가 풍성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속에 늘 남탓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의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물, 우리를 주리지 않도록 만드시고 가라지 않도록 만드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영생하게 만드는 물, 불만족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 물,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바라는 영혼들마다 영원토록 만족함, 영원토록 그 풍성하면서 감사하는 인생 되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요, 절망적인 인생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찬양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인생,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 쉬고 살아가면서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바라는 인생마다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2024년, 이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 진심을 다해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